데스터로 201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데스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살인생중계를 하려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BJ가 죽이러 갑니다. 아, 여러분들도 검색어에 올라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한 인터넷 방송자가 살인 예고를 하고 찾아가는 일이 또다시 발생됐다고 합니다. 예. 과거 남성 혐오자를 협박하고 찾아가는 사건. 남성 BJ가 이제 남성 혐오를 하는 여성 BJ, 여성 방송자죠. 정확하게는. 협박을 하고 찾아가는 사건이 이제 화제가 돼서 다시, 당시에 이제 경찰에 붙잡혔고요. 벌금 5만 원만 나오게 됐다라고 해서, 야, 그거밖에 안 나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나이가 좀 있는데요. 4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방송을 하던 도중 시청자와 시비가 붙었고, 한판 붙자고 하여 시청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고, 이를 본 시청자가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해 붙잡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지난번에는 20대 초중반이었던 남성이었는데, 이번엔 4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예. 자, 조금 결과이자 한 명은 5만 원의 벌금이 났고 한 명은 그냥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는 얘긴데요. 그 신고를 했던 사람 중에는 이제 시비가 붙었던 시청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빨리 경찰 빨리 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물론 이 BJ들이 실제 살인보다 컨텐츠적으로 접근하는 막장 방송인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점이 문제이며, 해당 플랫폼은 총방망이 처벌 및 노코멘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미 BJ 살인 사건은 생중계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방송을 끄고 일어난 사건 중에는 자살 사건, 또는 살인 사건 등은, 나타났었는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는 살해하는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그 인터넷 방송을 보고서.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일지 모릅니다. 아, 처벌 저거밖에 안 돼? 그럼 나도 적어야지.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엄중 처벌했지? 그럼 나도 엄중 경고만 받으면 되겠지 뭐. 아, 다음부터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플랫폼에서도 아무런 처벌을 안 하니까, 플랫폼 처벌 안 해? 그럼 나또 해야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처벌이 약하면 약할수록 반복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 점을 잊지 않고 명심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예.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되풀이되게끔 부추기고 있는 처벌과 또 플랫폼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